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태웅이고요. 일본 근대전화, 그러니까 근대전화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이론적 배경이나 아니면 뭐 수집차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제가 아직 조금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집을 하면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일본 근대화에 관심이 갔었거든요. 이제 한국 현용주화를 처음에 하다 보면 그 판주화 사실 이제 대부분 다 모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갑자기 이제 외계어로 적혀 있는 상평통보나 이런 고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이병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줄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상평통보를 딱 보면 이거 줄 세워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걸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들은 생각이 아 이거 엄두가 도대체 안 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주화에 조금씩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주화를 하나씩 들어보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현용주화를 한번 줄을 다 세워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해외주화에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모건달러나 피스달러 이제 근대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유럽 쪽으로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유럽은 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어렵죠. 접근하기가. 그래서 뭐 탈러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모건달러, 미국 모건피스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 우연히 일본 문화를 이제 보게 됐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오히려 또 일본을 넘어가느냐. 근데 그동안 한 20년 비즈니스 하면서 한 번도 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화폐 수집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일본이나 베트남을 가게 되는 화폐상을 들르는 게 이제 그 창대 방앗간처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폐상을 딱, 일본 화폐상을 처음에 딱 갔는데 저 용도와 하나를 딱 보는데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보안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래 기간 동안 저렇게 좋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게 지금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용도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용도안을 거의 다 이제 반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용도안을 하다 보니까 일본 카다라고 보다 보면 식민지에 나왔던 화폐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한국 도감으로 이렇게 한국 근대전을 받은 게 아니고 일본 도감을 통해서 처음에 한국에도 이런 통전이 발생했었구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제 보면 광복 9년부터 이제 624년까지 실제로는 그때 발행됐던 발언 20절 10절 오전일전 반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도안 은화 이거나 아니면 봉황문이 백동화, 아니면 봉황문이 청동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사카 조폐청에서 발행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인천 전환국이나 한국에서 발행됐던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금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오사카에서 만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근대전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본 오사카 조폐청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보안이 좋았어요. 저 용이 이렇게 몰아치는 전부 보안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걸 모으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용도안은 오늘 또 수집하면 이제 한국 군대에서 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근대전들은 발행 수량도 많고 잔존량도 되게 많습니다. 상태 좋은 그런 근대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의 편차가 있긴 해도 문제는 이제 한국 이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친구는 이제 광복군의 이제 반원인데요. 이 친구랑 이 친구 통화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 이제 테두리에 나와 있는 표식 외에는 도안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상니까 제 친구는 한뭐한 5, 6만 원 정도 할것 같은데 이쪽으로 따 보면은 얘는 바로 50만 원이에요. 상태가 조금 비슷해요. 이 친구가 조금 광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대충 딱 보셔도 아 중비 사용 이상 되는 비사용에 가까운 친구들이라 이런 느낌 딱 오고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주화 자체는 크기도 똑같고 품위가 똑같거든요. 저 부피는 부위도 똑같고 주는 느낌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자세히 봐서 글자를 보면은 반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죠. 얘는 50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반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달라요. 거기에 10배의 투자를 더할 거냐라는 생각이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이쪽으로 따 보면은 얘는 바로 50만 원이에요. 상태가 조금 비슷해요. 이 친구가 조금 광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대충 딱 보셔도 아 중비 사용 이상 되는 비사용에 가까운 친구들이라 이런 느낌 딱 오고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주화 자체는 크기도 똑같고 품위가 똑같거든요. 저 부피는 품위도 똑같고 주는 느낌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자세히 봐서 글자를 보면은 반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죠. 얘는 50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반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달라요. 거기에 10배의 투자를 더할 거냐라는 생각이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번을 먼저 하게 되었다.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명치 3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 친구들이 오사카 조패창을 이제 건립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근대전들을 이제 압인기를 가져와가지고 찍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영국 통해서 건립을 했었고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기계가 와야 되고요. 압인기.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와야 되죠. 저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당시에 영국하고 협의를 하고 영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당시 압인기는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가보시면 거기 지금도 오사카 조패창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예전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악인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 3년, 1870년부터 이제 금화, 은화, 청동화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대전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은화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포커스는 은화니까요. 은화 같은 경우는 소화 13년까지 발행됐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형 은화 50점. 이게 이제 근대전 은화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요 뒤에 50년도 넘어서 백엔 현영주화 품위로 이제 발행된 백엔들도 이제 60%의 은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백엔 은화들이 발행이 되는데요. 그거는 현영주화로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화 그때는 1870년부터 제가 한 60년, 70년 정도 발행된 요 소형 공화 50점까지가 근대 은화의 되게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몰라서 기본부터 제가 빨리 해볼게요. 요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수집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집하는데요. 하나는 오프라인 수집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이고 오프라인을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출장 다니면서 화폐상을 들은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프라인 수집입니다. 이럴 때는 이 친구를 꼭 들고 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품위를 바로바로 체크.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은 요두 가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접근법으로 판결을 수집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근대전 다 마찬가지지만 고전도 마찬가지고 결국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끝에 가서는 아 용도가 너무 좋고 멋져.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소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딱 맞닥뜨리는 게 가품입니다. 특히나 용도화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다시피 용도화 이렇게 있잖아요. 1행짜리 제일 가품이 많은. 여기는 무용극입니다. 무용은 알 좋아하는 한알 자체로 그냥 오리지널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상태 좋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알 자체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 조화, 그러니까 비인증 조화 같은 경우에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도 가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위로는 다 가품이 존재한다라는 상정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태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 무역은 온라인 경매에서 뜨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한 90%에서는 가품이에요. 물론 제가 이걸, 이건 제 손인데요. 제가 샀던 손입니다. 이 세계를 알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품으로 저는 판정을 했습니다. 이걸 바꾸라는 물론 환불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계문과 불계문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최태형님 이은하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저제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문과 불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품 가품이 아니에요. 진품 가품은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쉬운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진품 가품을 판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80% 진품일까요? 20% 가품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심지어 뭐 가품이면서도 인증품으로 인증받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N사, P사도 그래요. 그러니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계문, 불계문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나 기본 사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문, 불계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진품, 가품을 카다로그를 보면서 카다로그에는 품위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정보, 그러니까 무게, 직경, 두께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서 비중까지 여기까지 해서 4개를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도안 서체, 내가 알고 있는 진품의 도안 서체를 만족을 했을 때 그럴 때 저는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연다는 말은 여기서 문을 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 이제 내가 구매를 할지 안 할지 내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집 안에 있어요. 근데 문 밖에 누가, 문 밖에서 누가, 호떡을 팔아요. 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제집 문을 두드리면서, 호떡 사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무슨 호떡이에요? 얼마 정도는 무섭다 안 물어보고요. 어떤 호떡이죠? 시간을 딱 봅니다.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 지금 호떡을 파는 이 사람이? 이런 의문들이 다 없어지면 그때 저는 이 사람한테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해보자. 진짜로 이야기해보자. 진짜 호떡 한번 내놔봐라. 어떤 건지 보자. 이런 뜻입니다. 불계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초에 이미 이 사람은 제가 구매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경력까지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이스피싱 범위 딱 느낌 선생님 문안 열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집해서 다른 물건을 보러 간다는 뜻입니다. 이 물건하고 더 이상 제가 에너지를 소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계문이냐 계문이냐 이것만 판단을 하고요. 계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조화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도안을 들여다보고 서체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상태를 들여다보죠. 이 조화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계문, 불계문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은하 기본 자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밴드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고 저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게 만족이 돼도 2단계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는. 물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은하 기본 자동으로 가야 저까지만 하면은 가품을
한 99% 이상 끌어내. 볼게요. 연도 확인, 동일 여성 확인, 또한 자체 확인, 핑크스 열었습니다.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연도가 아닌 것들 막 팔아요. 얼마 전에 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샀어요, 이것도. 아니, 실제로 이 염치 운영이 가면은 우연은 밖에 발행이 안 됐는데 일반 1엔을 실제로 팔았어요. 그걸 샀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번은 품위 자산인데요. 카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감을 보시게 되면은 도감의 품위가 다 나와있죠. 저 도감의 품위에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2-3%만 인정하겠다. 내부는 좁아. 아무나 통과 못해. 하면은 한 2-3% 정도 레인지를 잡고 그거 아닌 것들 다 버립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꾸 활용하다 보면 이 품위를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신1엔 음악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용도안입니다. 그 용도안이 26.6이거든요. 무게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26.8. 아, 없었대요. 약간 마모토에서 0.1g 없었는데 26.7.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26.5까지 나갑니다. 이미 한 4-500g이 0.4, 0.5g 정도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완전 보안상으로 쫙 밀리지 않는다는 용도가 잘 안 없어지고. 그런데 자꾸 하시다 보면은, 아, 그 레인지가 점점점 억세토나 레인지가 몸이 점점점 커져요. 지금. 그래서 더 많은 수집품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안 자체인데요. 도안 자체를 보실 때는 꼭 제품 동일 연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PCBS, P사나 N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용도랑 찾으실 수 있거든요. 용도를 찾으셔서 옆에 딱 대고 아래위로 딱 대면 핸드폰으로 확대를 해서 이게 두 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래위를 보면서 비교를 이렇게 비교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바로 체크해서 아, 저 부분 때문에 디테일을 해결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 틀린 도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 일에, 그러니까 일반 연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으면, 진품과 크게 차이가 없으면, 도안 수치는 그냥 틀린 도. 틀린 도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있어요. 이제 현미경이 있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6대, 20대 정도, 30대 정도, 이런 것을 보시면 되고요. 또 필자 이런 것들이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자, 로고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 비슷하게 지금 보이는데 실황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을 보면 이렇게 라인들이 다 얘는 또렷하게 라인이 보이죠. 정품이 특징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진품하고 가품을 몇 개 좀 이제 가져왔는데요.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기 가품이 세 개가 있고요. 두 개는 제가 선물하는 거고요. 한 개 제가 가품인 걸 알고 산 거예요. 얘는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대개 상태가 진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요 세 개는 다 가품입니다. 제가 엊그제 베트남 출장 갔다 오니까 집에 이제 또 세 개가 도착을 했어요. 요즘 또 계속 모으거든요. 얘는 다 좌타, 이제, 응타 일행입니다. 그래서 대용도 있고, 고용도 있고, 세 개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실전에서 온라인 이제 구매가 아닐 때, 오프라인 구매일 때는 핑 테스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량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다니는 게 어렵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저 조그마한 스케일은 드론에 쏙 들어가니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버니어 캘리퍼스로 직경을 대거나 토끼를 대거나 이런 건 못하잖아요.
딱 무게를 재보고 그다음에 핀을 딱 때려 본 다음에 소리가 맞으면 삽니다. 근데 이거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에서는 사진밖에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접근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다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소리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품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되게 맑고 중국 그 마이크 좀 한번 가까이 대주시죠. 아니, 야, 저 옆에 계신 분. 이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떨고요. 높게 잡으시면 안 돼요. 요 밑에 자세예요. 요런 약간 음이 중고 완전 고음은 아니고요. 중고음 정도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요즘 너무 안 했나 보네. 아이고, 내 50만 원. 밑에 원래 뭘 까이고 해야 되거든요. 긴장하네. 긴장하네. 요런 소리. 가풍 한번 때려볼게요. 얘는 진품 소리랑 똑같아요. 제가 때려봤는데.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림이 없어요. 띡 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쿵, 쿵, 쿵 소리가. 짧습니다. 이 진동음이 짧습니다. 진품으로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이거 훨씬 소리가 길죠? 이렇게 웅만 소리입니다. 이렇게 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거 끝나면은 플리바켓 제자리에 와서 한번 때려보셔도 됩니다. 지금으로. 이게 마지막이고요. 시간이 조금만 됐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때 이런 걸못 해보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실제로 못 해보시니까 제가 나온 끈아끼고 사동 중에서 첫 번째 연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2번은 이제 품위 자성을 못 해보니까 품위를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를 처음에 먼저 접근을 하세요. 근데 품위를 안 적어놓는 경매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경매 대응을 할때이 친구가 친절한 친구들은 실제로 무게나 직경, 두께 이런 거 재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기준 안에 맞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 서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품 인증 조화를 다운받아가지고 무기를 꼭 비교해보십시오. 그렇게 1, 2, 3번밖에 안 되고요. 오프라인 사실 때인데 이런 핀 테스트 가는데요. 처음엔 시간 많이 들지만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부쩍한 상태입니다. 진품 가품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 거야.